이번 영상에서는 제 영업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7년 이상 토익 과외를 해오면서 수백 명의 수강생들의 LC를 모두 올린 방법. 실제로 제 과외에서 LC 수업은 딱 30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 수업 30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 3-4 프리법 공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이 방법을 적용한 실제 수강생 점수 상승 사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잘 적용하셔서 LC 점수 상승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상토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키밍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스키밍이란 디렉션을 성우가 읽어줄 때 32번, 33번, 34번 질문과 선택지들을 미리 읽어봄으로써 청취에 좀 도움이 되고 풀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이제 말하는데요. 스키밍은 먼저 지문을 읽어보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즉 선택지와 질문들을 읽어보는 걸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스키밍이란 기본적으로 이 전부 다 해주시는 건 맞아요. 질문과 선택지를 전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랑 선택지 중에서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질문은 왜냐하면 고정값이기 때문에 질문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질문이라도 꼭 해주셔야 되고 선택지는 이 4개의 정보 중에서 4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는 오답이 돼요. 오답이 되기 때문에 그 쓸모가 없는 정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선택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전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냐면 이렇게 키워드 체크만 딱딱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해석은 제대로 하시고 질문은 해석 제대로 그 다음에 선택지는 키워드 체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키워드 체크만 해주시고 본질적으로 스키밍은 예측 작업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어떤 걸 쳐야 되고 안 쳐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휘 수준과 예측력에 따라서 나올 법한 단어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스키밍을 하는 방식에서는 전체적으로 30초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 전체가 30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끝나고 즉 32번, 33번, 33번의 대화가 끝나고 성우가 이거를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읽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다음 질문 스키밍을 또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성우가 이 부분을 읽어주는 시간이 대략 30초가 넘어요. 한 32초에서 38초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스킵 할게요. I wasn't expecting that. I'm sorry we didn't inform you of this ahead of time. I'll waive the fee now, but please be aware that you'll have to pay for rides in the future. 여기서 대화 끝난 거거든요. Number 32. 이렇게 성우가 불러주죠. Why is the woman calling? 불러주는 부분. 좀 이렇게 빈 구간도 있고요. 성우가 이제 딱 말하는 거. Number 33. 그때 동안은 이렇게 다음 질문을 읽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Number 34. What does the man agree to do?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32초에서 38초 정도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다음 세트를 바로 스키밍 해주셔야 돼요. 스키밍은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실전서 기준으로는 테스트 1이잖아요. 이게. 근데 한 뒤쪽 테스트, 한 테스트 6부터 10까지 뒤쪽으로, 집에 뒤쪽을 펴셔가지고 이 테스트 6부터 10은 음원을 듣지 않고 타이머 30초 스탑워치나 핸드폰 타이머를 통해서 3초를 맞춰 두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은 해석하고 지는 키워드 체크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읽는 훈련부터 먼저 하셔야 3-4를 좀 늘릴 수 있거든요. 음원을 듣지 않고 타이머 30초 맞춰 놓고 질문 해석 제대로 선택지 키워드 체크하는 방식으로 스키밍 훈련을 먼저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스키밍 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상토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3-4 캐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칭이란 3-4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프리법이죠. 3-4 캐칭은 성우가 A라는 단어로 발음하면은 선택지에 A라는 단어로 그대로 있는 경우를 말해요. 즉 성우가 발음하는 단어랑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스키밍과 굉장히 연동되면서 스키밍을 잘하면 캐칭도 약간 잘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스키밍을 읽었던 거를 잘 이제 선택지를 보고 있다가 성우가 발음을 하면은 딱 낚아채는 거를 캐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캐칭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A라는 단어를 계속 발음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한 번만 발음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발음해 주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면은 틀릴 수 있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캐칭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스키밍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키밍은 무엇이 대화의 주제인가 하고, 이제 선택지는 키워드 체크 위주로 헬스, 트래픽, 스포츠, 파이낸스, 무엇이 문제를 일으켰는가, 로드, 클로즈. 단어는 스키밍 자체도 예측 활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답은 없어요. 예측 활동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뭘 쳐야 한다는 건 없고 단어를 아시는 만큼 체크해 주시고 예측하시는 만큼 체크하시면 되고요. 무엇이 리스너들이, 청취자들이 다음에 들을 것인가, 광고, 노래, 리포트, 책 이런 것들 체크해 놓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캐칭 타이밍을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캐칭 타이밍은 제가 중간중간에 음원을 멈출 거거든요. 답이 나오면 음원을 멈출 건데, 그 음원을 멈추는 순간이 실제로는 정답을 체크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n sports, 여기서 딱 정답을 내야 돼. 스포츠라고 했으니까 실전이었다면 이 스포츠라고 발음하는 순간 딱 스포츠를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News: Our own Eastern Jaguars won today's soccer match against the Portville Lions. Here to tell us about the game is Aaron Parker, the goalkeeper for the Jaguars. Mr. Parker, thanks for joining us. Thanks for having me. Today's game was challenging. It started to rain early on, and the storm. 그래서 또 레인하고 스톰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바로 B를 딱 해주셔야 돼. 즉 스포츠를 찍은 다음에 실제로 시선은 여기에 고정시켜 놓으신 상태이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체인지, 레인스톰, 에러, 클로즈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우가 발음하면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37번. Didn't let up for nearly an hour. There were several times when we lost control of the ball because the field was so wet and slippery. Well, you all played really well despite the weather. Now it's time for a commercial break. 커머셜 나온 순간 딱 이렇게 찍어준 느낌으로 해서 캐칭은 이런 식으로 낚아채는 느낌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캐칭 문제는 실제로 3-4 유형에서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절반이 넘는 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캐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캐칭이 이렇게 돌아가고 캐칭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스키밍을 잘해야 캐칭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캐칭 스킬을 연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상토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패러프레이징이란 A라는 단어가 B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음원에서는 A라는 단어로 발음했으나 B라는 곳은 이제 선택지에서 단어가 바뀌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 제가 애플, 성우가 이제 애플을 말했는데 만약에 선택지에서는 과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하는 거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패러프레이징은 말 그대로 어휘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그때 딱 어휘를 포착해서 옮기려고 하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휘상, 패러프레이징 어휘상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청취력의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휘력적인 부분, 패러프레이징의 어휘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길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보이시죠? 패러프레이징 좀 더 확대해드리면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있는데 해설지거든요. 그 문제집에 해설지마다 다 있는데 해설지가 패러프레이징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정리된 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주시면 돼요. 노트에 옮겨주셔서 이걸 평소에 자주 보시면 되거든요. 이 표현을 계속 모아주시면서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또 쉬운 표현이다 보니까 암기는 좀 어려워요. 의외로 암기는 어렵고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테스트 1부터 10까지 해설지에 있는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싹 다 수집하셔가지고 그걸 노트에 옮겨서 정리를 하면서 자주 보고 하루에 한 5분, 10분씩 보면서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익숙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알면 좋은 점이 3, 4, 7, 즉 이것만 해도 100문제가 넘거든요. 이 100문제를 좀 관통하는 주제가 또 패러프레이징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문제에 관련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어휘상을 많이 수집해 주시고 그거를 학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이제 어휘력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어휘상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영상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